영각 징도가 제일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죠. 무명 실성이 곧 불성이다만. 불성이 멀리 있느냐. 탐진치 번의 무명이 바로 이 불성이란 말이야. 알고 보면 둘이 아니거든. 파도가 바로 물이고 거품이 바로 물이지. 파도 거품이 물 아닌 건 아니죠. 따지고 보면 물이라 해요. 그것도. 파도도 물이고 거품도 물이거든.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고 한오공신이 직법신이라 허망한 관과 같고 화와 같은 헛된 몸이 바로 법신이다. 법신과 불성은 굉장히 순수하고 청정하고 가장 오묘한 대성의 본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본체가 삼남만상 밖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삼남만상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대성의 본체다 말이야. 여기 무명의 실성이라고 하니까 공자와 실자 이렇게 됐군데 여기는 잘못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고. 자성이라는 뜻이에요. 무명 자성이. 무명을 가리키는 말이지 무명 외에 진열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또는 자체라는 뜻도 되고. 무명 자체가, 무명 당체가 그 말이에요. 어떤 그 강사 선생님들 옛날 것이 저 박한영 선생님 문화에서 나온 큰 대강이라고 하는 그 신도 그렇더라고. 문기신도. 문기신하고 나하고 같이 올해 역경원에 그 증의할 때 있었는데 틀리게 해석을 하더라고. 무명은 불성일 수가 없고 무명 속에 알맹이만 불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마 배우기로 그렇게 배웠겠지. 박한영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해석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대가라도. 무명 자성을 가르치고 무명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명을 불성이라고 한 거라고. 이 말은 열반경에 나오죠. 열반경 그 말을 그것이 저 영가 스님이 든 거라요. 영가 스님 만든 말이 아니에요. 명은 바로 계명을 가리키죠. 문명과 반대말이거든. 문명이 곧 명이란 말이 열반경에 나와요. 문명이 곧 명이란 말은 여단은 명과 실성을 덧붙여서 그렇지 열반경에 문명이 곧 명이라는 거예요. 해명이란 말이요. 탐진치가 바로 불성이라는 마조신임의 법문과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어찌 만상의 밖에 벗어나겠느냐. 만상의 밖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대성의 본체가. 또 위에 말을 공적이라고 했고 충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충현에 대해서 현지 위현지라고 했고 소현 공적이라고 하는 그 공적에 대한 적자를 또 밝힙니다. 적하고 또 적하나. 그 자가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하고 또 고요하지만은 마음의 본체는 유제 백가지담이라 오히려 백가의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백가는 여러 부처님이나 여러 조사나 여러 보살들이나 모두 선지식이나 그런 분들이 고요하고 고요한 그 마음자리를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49년 설법이 그거다 대성의 본체를 설명한 말들이니까 오히려 백가의 말 속에 있단 말이야. 아까 만상의 밖에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백가의 안에 있단 말이야. 제자 백가가 다 낱낱이 제단에는 아는 소리들 했잖아요. 응? 백가란 말은 여러 대가들이죠. 수백 대가들. 좀 난다긴다 해서 좀 아는 사람들, 학자들이 모두 다 백가들이죠. 그렇다면 만명보살이 지금 대승 기신론을 설명한 것도 백가지 담 속의 일부분이죠. 만명보살이 기신론 설명한 것, 이 기신론 속에 들었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하면 고요하고 고요하지만은 고요한 것만은 전부가 아니라 백가의
마음속에 언어 도단이라고 하기는 하되 언어를 또 떠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언어 도단이라 해서 말 못하고 입 딱 다물어라는 것은 아니거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도리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진공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공은 물론 비고 고요하고 마음자리가 청정해서 한 점 때도 없지만 불수일진이라. 그러나 반면에 묘유란 게 있잖아요. 이게 묘한 거예요. 진공이면서 마음의 본체는 채자, 진공이면서 마음의 작용은 묘하게 있거든. 묘유 도리가 바로 백가의 발 속에 있기도 하고 만상은 밖에 벗어나지 않고 만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진공 묘유 도리를 밝힌 거예요. 기신론에 보면 체대, 상대, 용대를 말했죠. 체대는 적지, 우적지고 또 그 자리는 공격이요, 충현이죠. 그러나 이제 상대, 용대로 보면은 묘유 도리거든. 그것은 백가의 말 속에도 있고 또 만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묘한 자리죠. 손이 이렇게 했으면 묘한 게 아니에요. 손도 구부릴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오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뻗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묘하죠. 가만히 이렇게 주먹을 주든지 이렇게 보면 묘한 게 없어. 마음은 그렇게 묘한 자리. 죽은 물건이 아니야.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활발발 자제하거든. 활발발 자제한 도리가 묘유 도리다. 그러니까 마음이 죽은 물건이 아니거든. 그래, 죽은 것은 꼴도 보기 싫지. 양귀비 같은 철새 미인도 죽고 나면 보기 싫어. 시커머니.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치들어가지고 다 말라 빠질 때 보면은 흉측에서 보기도 싫지. 누가 내 방에다 스승의 날이라고 저 보살, 관음행 보살이 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며칠 지나니까 시커매서 보이도 싫어. 갖다 불태워버렸지. 그와 같이 죽은 물건은 별로 좋지를 못하거든. 원래의 그 본성이 죽은 물건이 아니고 산 물건이기 때문에 활발발 자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도리라. 그래서 장자 남아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장자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길가에 돼지를 길려는 돼지 박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돼지가 큰 어미 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놔놓고 처음에는 젖을 주고 굉장히 잘 길렀는데 나중에 어미 돼지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새끼 돼지들이 처음에 가서 젖을 빨다가 나중에는 안 빨아요. 반응이 없거든.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장자가 그 말씀을 했지. 저 돼지 새끼가 돼지, 어미 돼지를 사랑하고 좋아한 것은 몸뚱이를 좋아한 것이 아니다. 몸뚱이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몸뚱이를 부리는 놈. 마음, 정말은 돼지, 어미 돼지가 자기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능히 새끼한테 사랑을 줄 수 있고 젖도 줄 수 있는 그 몸을 부리는 그놈을 사랑한 거라면 그것을 좋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보다는 그 마음이 가장 추가된다는 것을 장자 남학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그 자체가 활발발 하기 때문에 살 때 좋아하지 죽을 때는 싫어해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죽은 그거 자기 부부를 잠시 동안은 아마 안을 수 있겠지. 그러다 몸이 얼음장같이 썰렁하니까 에라
집어치우고 다시 재혼하고 다 불로 태우고 그래 버리잖아요. 땅수다 묻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묘한 부분이다. 활발로 자리한 거. 비상표 야로대 오한으로 얄세 그래요. 오한으로 불능 견기 구요. 비상표란 말은 만상 밖에 벗어났겠느냐 하는 그 말을 줄인 말이죠. 만상 상 밖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로대 해도 되고 아니지만은 말이에요. 오한으로도 능히 그 몸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한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눈이죠. 금강경에 오한이 나오죠. 금강경에 오한은 범부들은 육안이 있죠. 육안. 고기 눈이 육안이래. 우리 지금 현재 육안. 천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부처가 되면 오관이 다 있지만 중생들은 육안만 있지, 범부들은. 천상 사람, 이제 그 정도 되면 나한이나 천상 사람이나 오신통을 같은 사람은 천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법안과 해안과 불안은 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눈. 해안은 진공의 도리를 아는 것이 해안이고, 법안은 묘유의 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법안이고, 불안은 모든 것을 총괄해서 두루두루 다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나게 부처가 되면은 불안이죠. 성불해야 불안이 있죠. 성불하기 전에는 보살이나 나한테는 이 사안되기 없죠. 성불할 때 불안이 있어요. 부처의 눈. 그것이 오한인데, 오한으로도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어. 만상 밖에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은, 만상 밖에 벗어나지 않았다 해도 오한을 가지고도 그 대승의 본체를 못 본단 말이야. 만상 속에 분명히 있건만은 못 본다 그 말이야. 못 보니까 묘한 거지요. 그 자리가 진공이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제 원리야로대 마음 속에 있지만 마음 속에 있단 말은 고요하고 고요하나 오히려 백가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다시 거두는 말이죠. 대승 진리가 마음 속에도 있기야 있지만은 그러나 사변으로도 능히 그 모양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변이란 말은 화엄경에 나오죠. 네 가지. 부처님과 같이 설법을 잘하신 능수능란하신 그런 변제를 네 가지 사변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한처럼 사변. 이런가 저런가 하도 오래되어서 지금 가물가물 하네요. 이무에 대한 사무에 대한 또는 법무에 대한 걸림이 없는 거 이게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나도 잘 모르겠네. 하도 오래되어서. 안 맞더라도 상관없어요. 불교 사전 찾아보면 되니까. 나한테 이건 내가 제대로 전달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면 사무에 나오니까
그건 될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법계 4법계처럼 진리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 변제, 진공호 도리를 걸림없이 설명하는 그러한 변제를 이무예변, 본체계 원리를 걸림없이 잘 아는 그런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변제가 이무예변, 또는 현실 사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 현실세계 그러니 현상계의 도리를 걸림없이 설명하는 그 변제가 사무예변, 또 우주만법 여러 가지 그 법에 대해서 걸림없이 말을 하는 것. 결국에 변제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되는 걸 두 가지 더 붙였지요. 요설이라고, 요설 변제라고 그래요. 발음을 즐길 요자요. 한 가지만을 말해가지고 조금 하다 지쳐가지고 하기 실증을 내는 것은 그건 요설변제 아니오. 청산 유수같이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십 일, 뭐 수백 년을 말을 해도 지치지 않고 실증이 없이 짜증도 안 내고 그 상대에게 설법을 무진장으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변제를 요설, 즐길요자. 그러니까 즐겁게 즐기는 그런 설법이죠. 거기엔 요설변제 그것까지 아마 맞을 거예요.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변제로도 그 상태를 모양을 말할 수가 능히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 속에 있지만은 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승 본체다. 그래서 언어 도담이라, 언어 도담, 말의 길이 끊어졌어. 구욕담이 사상이라. 어? 청량국사의 하음 소초에나 조법사의 그 저 조론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자나 이사자나 같아요. 묘한 말이죠. 구욕담이 사상이요. 입으로 말을 하고자 해도 말이 끊어져서 말이 없어지니요. 없어질 상자요. 상실한 거. 죽을 상자, 없어질 상자, 초상말사. 심용 연이 여망이라. 이런 도리와 똑같은 말이니까 옆에다 적어놔도 됐대요. 입으로 그 진리를 말하고자 하되 말이 뚝 끊어져서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말이 없어졌으니요. 치명년이 여망이라. 마음으로 반연하고자 하되 그것을 뭘 연구해서 알려고 하되 생각이 없어. 그 자는 생각 붙이지도 못해. 생각 발붙일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도단이요 치명체멸이라. 어? 이 말은 치명체멸이죠. 치명처가 없어진 거. 앞에는 어느 도단이고 똑같은 말들이죠. 어느 도가 끊어졌다. 요즘 사람들 사회에서는 어느 도단이란 말을 잘못 쓰고 있죠. 어? 요즘 사회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어? 말하자 것이 없다고, 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 어느 도단이라고 하지. 그 말은 맞지 않다. 어느 도단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원래 불교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말의 길이 끊어졌으니까 말이 거기에 붙지 않는 거.
말을 초월한 그러한 존재를 초월했다고 해가지고 언어 도단이라고 해요. 진리 자체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을 해놓고 내가 처음에 노기아원에서 붙어서 발제하까지 49년 설법을 했지만은 8만 대장경을 연설했지만은 내가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죠. 49년 동안 설법을 해놓고는 내가 설법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도리다. 그게 이제 어느 도단이다.